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매라 아멘. 아, 오늘 우리가 음,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 어, 그 구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전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교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아, 내가 뭐 죽어서 천국에 간다. 물론 그것도 구원이겠지만. 하지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은 거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깨닫고 누리고 두 번째는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전도와 선교를 아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것도 축복이라는 거는 단어가 참 깊은 단어죠. 그렇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그 축복이라는 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따르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알아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그이전의 구절은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뭐 할까?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누리면 나머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전도자라는 것도 내가 너무 뭐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전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도 내가 원해서, 내가 무조건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구원을 받은 나 자신이, 복음이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그리고 삶 속에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인도를 해 나가십니다. 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보게끔 만들어 주시고, 듣게끔 만들어 주시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 불신자든 종교인이든 전도자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정말 복음을 알고 교회 와라 같이 가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때 정말 아이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라 그게 아니라 아이 사람은 그냥 전도 또 숫자 한 명을 늘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사랑하구나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 또한 구약과 신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그리고 깨달아야 될그 이유가 하나님을 깊이, 넓게, 또 높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듯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듯이 체험했듯이 우리도 오늘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또 포로 또 속국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럼 아 읽으면서 보면서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남의 실수를 보고 배워 나갑니다. 굳이 내가 똑같이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명, 사명, 천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듣고 있겠지만 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지만 믿는다고 하고 물론 믿어요 근데 음, 또 하나가 있어요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도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 없다는 것을 믿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지만 귀신이 있다는 것을 또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그들과 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온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게 아니라, 그것 또한 이유가 되겠지만, 근데 누군가가 누구를 통해서든 강단, 목사님을 통해서든 친구 아니면 뭐 이웃,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재앙, 죄, 안 보이는 문제, 보이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한계랑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한 자 그쵸? 그리고 그 믿는 그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세가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이 아니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절대로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있는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부르심의 이유 다 아시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근데 먼저 나를 택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이삼칠오천종족 보고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름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있는 그 현장, 그게 집이겠죠? 내가 사는 그 동네겠죠? 내가 일하는 그 현장이겠죠? 사람을 만나는 그 곳. 먼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벌써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계신다는 것을 보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만우엘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하십니다. 먼저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이 볼수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데, 얼굴이 웃고 있는데, 하나도 걱정, 염려, 안 보이는데. 옆에 사람이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먼저 보이는 것이 뭐죠? 현실이죠. 현실이 제일 보이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먼저 현실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 봐가지고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보이는 그 모든 것, 그렇죠? 내가 사는 그 현장에 그 집에 내가 보이는 모든 것 현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현실을 보면서 눈 감는 게 아니라,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하고 삽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내가 선택하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말씀 아니면 내 지식, 내 경험.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사실 무엇이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아, 왜?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눈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답낸 것이 아니라 아, 이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무엇이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통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 삶에 지금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해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티시캣들 키우면서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락방에는 여러 가지 그 영어들이 있겠지만 너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 다락방 하다가 하다가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시간표겠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질문해요. 하나님이 누구, 누구에 대한 계획이 있어? 누구에 대한 시간표야?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고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라고 대답해요. 다락방 받는 사람? 아닙니다. 다락방 문이 닫혔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아니라 나에 대한 시간표와 나에 대한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계획이다. 무조건 시간표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핑계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 그 사실 없이,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기, 계획이다, 뜻이다, 시간표다. 무슨 단어 장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게 제일 화가 나요. 그럼 무슨 계획인데? 무슨 시간표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화가 납니다. 분명히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진실을 우리가 깨달아줬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을 할때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 고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가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다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고민, 눈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찼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나를 듣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망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복음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대한 문제의 해답을 해결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부에 <laughs> 젊은 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봐도 좀 친해져, 친해 친하게 되면 누가 봐도 항상 이 사람에 대한 결과가 안타깝다. 불쌍하다. 도와야겠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누구든 목사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뭐 친구든 그 사람이랑 만나면 좀 얘기하고 친해고 몇뭐 몇, 며칠 아니면 몇 개월 지나면 하는 말이 불쌍하다 어떻게 안타깝다 도와주고 싶고 마음이 엄청 커져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좀 감성이 풍그 모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감, 좀 감성적인 사람들 감정이 막 넘치고 불쌍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다민족 사역을 할때 다민족을 정말 우리가 만나고 키울 때 절대로 구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다민족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보다 더잘 살고 더잘 먹고 정말 더잘 누립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사람들한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복음 대신 동기를 심어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아, 교회는 뭔가를 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다 교회 가면 해결해 준다 교인을 만나면 도와줄 거다 무조건 공짜로 장애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올 사람은 어차피 올 거고 안올 사람은 어차피 안 와요 그게 결과예요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해온 결과예요 그리고 저도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 받고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봉사, 헌신, 구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건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주 이유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불러 주셨습니다. 참 복음 그 오리지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 해방을 주셨고 죄에서 건져 주셨고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먼저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고, 눈물도 흘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듣고, 저와 똑같은 사람,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살아났죠. 어떤 사람, 어, 수고했어, 불쌍하다, 죽을 뻔했어, 맞아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강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나의 것이 꽉 찼기 때문에 그게 더 좋거든요. 이렇게라도 교통사고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게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저한테. 그게 감사할 일이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저의 할례예요 진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이유예요 나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앉혀주셨을까?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분명히 그거를 기억해 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냥 복음 아니라 정말 오직밖에 없습니다 그 오직이 아니면 안됩니다 아무것도 안됩니다 전도자 저 우리가 목사인 저도 오직이 안되면 얼렁뚱땅 그냥 넘어갑니다 언젠가 되겠지 오늘은 아니겠지 본인이 못하면서 정말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이때서야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때서야 우리가 보고,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이 들리고,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무조건 아니라, 보게 돼 있습니다. 보면, 아, 알게 됩니다. 들리면, 알게 됩니다. 보이는데, 들리는데, 그럼 해야 될 일이 당연히 보이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추석 동안 3일 동안 그죠 이번에 좀 길었죠. 그것 또한 어, 주말이라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신방을 했거든요. 항상 우리가 매 해년마다 다민족국은 신방을 해요. 아니면 훈련 진행. 왜냐하면 그때 다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허, 불쌍한 외국인들이 나라, 자기 나라도 못 가고 혼자서 어, 외롭게 지내겠다. 밥이라도 한뭐 좋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 뭔지 아세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외국인들이 추석 설날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쉬기 위해서? 아니요. 세상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한국의 어디를 가, 어디에 가야 뭔가 있다. 무슨 맥주 축제가 여기 있다. 무슨 축제가 여기 있다. 언제 추석 때 가야겠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 뽐크가 나는 예배곡도 있고, 그리고 신방해야 되는데 오, 오지 마라고 하는 그런 예배곡도 있고, 왜냐? 다 놀러 갔어요. 외롭지. 전혀 외롭지 않아요. 너무 잘 살아요. 적응이 됐어요. 이제 외국인들. 정응이 됐어요. 외국인, 외국인을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어, 언제 얼마 안 됐어요. 모르겠다. 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서로 서로 다 돕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 상관없이 통하는 언어가 한국어. 기숙사에 살면서 한국어로 대화를 해요. 고려인이잖아요. 그렇죠 교포잖아요. 한국말 배웠어요. 잘 못해요,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은 몰슬레민들 대부분이에요, 한국에. 한국말 저보다 더 잘해요. 서로서로 서로 한국말로 대화를해요 그게 오늘의 진짜 현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너무 뒤떨어지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 거를 가지고 그 옛날 걸로 계속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 걸음이라도 조금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가 TCK 부모들 항상 신방을 하거든요.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만난 또 새로운 TCK 부모들 갈수 있냐 여쭤봤더니 다 기꺼이 오케이.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가 김 들고 갔거든요. 더 많이 받았어요 선물을. 그 김보다 더 많은 선물들을 받았어요. <laughs> 부끄러웠어요 또 무슨 선물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제일 부끄러운, 것들, 어, 부끄러운 것들은 그 부모들이 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역자들도 있어요 어린이 사역해왔던 부모도 있어요 전도사였던 부모도 있어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냐? 대답에 한국에 와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알면서 전혀 양심상 부끄러운 것을 느끼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신자가 아예 처음부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잘 듣고 영접까지 해요. 그 차이를 이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론적으로, 시간표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시간표,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시간표, 무엇일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기도의 시간표. 우리가 그 사람들, 그 현장,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나의 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을 놓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가 항상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성취의 맛을 보는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은답이, 참 은답이 무엇인지 문들이 어떻게 열려, 열리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지 모든 것들을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되어진다는 것들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쭉 28장까지 되어지는 사역 언제 나 전도자 한 명이라도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정말 그 기도라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면 말씀 성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